그라 브이로그 자리당. 진짜 오랜만이다, 브이로그. 저희는 지금 이브 푸시게 그리고 푸름수염의 아내 뮤비 촬영 이틀째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촬영장인데 차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카페라떼. 원래는 바바라 에서치고였는데 요즘은 카페라떼요. 카페라떼. 카페인 있어야 돼. 공기라도 좀. 근데 입대가 안 나와. 어제 이후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진짜 레전드 찍었거든요. 이브 푸시게 그리고 푸연수염의 아내. 이거 진짜 팬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안무가 진짜 멋있거든요. 노래도 춘덕선이 너무 강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귀엽죠? 이거 진짜 그리는 거예요. 타투 같은 건데 그냥 아이라이너로 그린 건데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지? 이런 거 예뻐. 자, 좀 쉬다가 촬영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브이로그입니다. 아. 저희 음원차트 1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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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을 거예요. 여기는 백업물이에요. 내 예상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수염의 아내도 차트 1위 할 것이다. 오, 말했네요? 시작한대요 촬영. 안녕. 저는 하기 전에 넣어놨어요. 들어있어. 잠시만. 시작해 얘들아. 이게 다 먹을 수 있어. 원주의 유명한 브랜드세요.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다 드셔보세요.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드셔보자. 드셔보자. 어, 크림도 있어 안에. 피스타치오 크림인가? 맞다. 맛있어 언니? 피스타치오 맛있네. 애기야. 일본에서 먹은 나가도 맛이 같다. 이거 어때? 맛있어. Simple is the best. 야, 피스타치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네. 미친 거 아니야? 야, 피스타치오를 먹을 수 있었으면. 헐, 맛있다. 맛있다. 그렇지만 이게 내 취향인 걸. 어, 첫째이 나올 것 같아. 아, 안 나왔어. 나올 것 같아. 안 나왔어. 카페라떼 먹고 싶어. 난 아메리카노. 아, 저기 있는데. 어, 나 있나? 그거랑 쓴 거 같이 먹고 싶어져. 그냥 하얀더벨 이틀어져. 하얀더벨? 완전 지금 텐션을 올려주는. 여기 나왔어. 가자, 가자! 가겠습니다. 아! 나 맞다, 나 그때. 아, 깨끗한데. 빼줬어, 빼줬어. 언니! 언니, 엄마! 언니, 엄마! 언니가 엄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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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한발 뜨시 굿 노 스트레스
먹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기다리면 돼. 뭐 하는 거야? 기다리면 돼. 세라핌 넥스트 위크. 이제 진짜 컴백 하는구나. 진짜 며칠 남았어? 4일. 4일? 오늘은 그거 나오잖아. 진짜. 맞아. 오늘? 오늘이요. 대박. 우리 브이로그 찍겠습니다. 웨이크. 머리 그냥 이거를. 안녕하세요. 그냥 그거 가져올걸? 멤버들도 안 마실 거죠? 네. 여기 뭔가 어둡지 않아? 네, 괜찮아. 어디 어두워도 예쁘니까 뭐. 아, 밤 되네. 라이브에서 파이팅. 라이브에서 파이팅. Let's go. 저희가 이번에 한국에서 루이비통 행사가 열리는데 레세라핌이 단체로 불러줘서 저희가 거기서 우회 괜찮아요? 거기서 퍼포먼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쇼 관람도 하고 거기서 퍼포먼스까지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쁜데. 저희는 피팅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운 머리를 하기 싫지만 아 양말이지 오늘 멤버들 저희가 레이비톤 피팅하러 간다네. 아니 레이비톤 아니잖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엄청 예쁘게 꾸며놨대요. 호텔에서 피팅해요. 호텔에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런 게 그러니까. 처음으로 해봐요. 아이 마크트 같아. 안티 자켓 차려. 우리 거기서 노슬 스타일 와우 루이비통 초콜릿 진짜 맛있어. 맛있어.
신기하다. 이거 입고 제일 춤춰요.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루이비통 행사를 단체로 불러주셔가지고 루이비통 행사를 간 날입니다. 그리고 패션쇼도 보는데 거기 앞다파트에서 저희가 퍼포먼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와, 초대장 사쿠라 미야와키 대박이다. 와, 와, 짜잔. 와, 항상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스케줄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번에는 한국에서 패션쇼를 하니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안녕. 세라핌의 맞아. 우종 가방입니다. 아, 너무 예쁘지 않아? 예쁘다. 패션쇼만 보는 거였으면 괜찮은데 오늘은 퍼포먼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퍼포먼스가 완전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VIP 분들 앞에서 춤을 춰야 된다니 너무너무 떨린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려고 오늘은 루이비통 옷, 루이비통 귀걸이까지 착용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가보자, 루이비통. 인퓨 머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장 가서 리허설을 하고 패션쇼를 보러 갑니다. 재밌게 갔다 오겠습니다. 이따 봐요. 저희가 처음으로 패션쇼를 봐요. 고맙습니다. 재밌게 볼게요. 네.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행사를 마치고 팝업 스토어에 왔습니다. 와, 대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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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너무 예쁜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잡지 알려드릴까요, 피어나? 이거. 이거 완전 좋지 않아요? 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다 나온 해. 사쿠라. 그러면 네 유니션 사이즈. 와, 너무 가운데 했나? 괜찮? 여기서 인증샷 찍어주세요. 유진 was here. Yes. 오늘은 저희가 내일 컴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미디어 쇼케이스 런스를 한 날입니다. 거기는 세연이, 민준이,
그리고 저 바지가 같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공식 바지가 됐습니다. 메디아 쇼케이스 런스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컴백이 아니 미키지가 아는 것 같아. 쓰면서 나 빨리 컴백하고 싶어요. 믿기지 않아요. 안 뛸 때 안 뛸 때는 근데 12시에 뮤비가 나왔는데 보기면 6시니까 좀 더 기다려야 돼. 아, 12시에 나왔으면 근데 우리 잠을 못 자 피곤하죠. 이제 컴백 해야 되니까 저희가 오늘 다 같이 염색했습니다. 흑발 염색까지. 파이팅 해보자 오늘도. 파이팅.